5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우, 이 문제 너무 감동적인 문제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산을 좀 스피드하게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봐야 돼. 문제 풀면서 단원명 연산이잖아. 복수수 연산 보겠습니다. 실수가 아닌 복수수. 실수가 아닌 복수수. 그럼 실수가 아닌 복수수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돼 안 돼?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돼.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z가 지금 2 플러스 i의 x의 제곱 플러스 3i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2i야. 먼저 수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야 되겠죠. 그럼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네. 그럼 좀 2로 묶을까 우리 친구들? 2로 묶으면 기본이죠. 이렇게 되고 이게 실수 부분이 되겠다. 오케이, 이제 허수 부분,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네. x제곱, 그렇죠. 이게 3이네. 3 플러스 3x, 죄송합니다, 플러스 2. 이게 허수 부분. 근데 이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면 안 돼.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돼. 고로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됩니다. 문제 조건에 의해서. 오케이, 자, 두 번째 조건 보자. z 4제곱이 0보다 작대. 이걸 항으로 적을까? z 4제곱은 음의 실수라는 거지. 어머나 세상에, 뭐가 빡 꽂히니? 음의 실수. 뭐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이건 배웠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것은 이놈 뭐야? 순허수죠. 우리가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엄청 했잖아. 순허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차수를 다운 시켜보자. z 제곱의 제곱이 음의 실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 그럼 이 z 제곱이 순허수가 돼야 돼. 아, 끝났네요. z 제곱이 뭐가 된다고? 순허수가 돼야 돼. 됐죠? 그럼 우리는 z 제곱을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나 항이 많잖아. 여기서 이제 연산하는 팁. 오케이, 실수 부분을 스몰 a라 그러고 허수 부분을 스몰 b라고 하자, 우리 친구.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z 제곱을 하자고. 나중에 이걸 대입하자고. 오케이, 이게 포인트였어. 그럼 z 제곱은, 그렇지, a 제곱,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i가 되죠. z를 a 플러스 bi로 놔뒀습니다. a가 이놈이고요, b가 이놈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럼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m합이 f(b)는 0이니까 a가 b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0이 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b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우선 이것부터 하자. 이것부터. a가 0이 아닌 거 했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b도 0이 아니야 돼. 이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똑같나? 아까 했네. 죄송합니다. b, b 이거 했죠? a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 그치,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돼. 바로 x가 2가 되면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결론은 x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a는 b부터 합시다, 우리 친구들. a가 뭔데? 이거죠? 오케이, a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이거.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지? 오케이, 분배붙이. b, b가 이거죠? x제곱 보이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그러면
x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은요. 그럼 x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이 되나? 죄송합니다. 2, 3은 6이죠? 그러면 5. 인수분해가 지금 3, 2. 안 되고, 6, 1. 6, 1 되네, 6, 1. 6, 1. 그렇죠? 오케이. 그럼 x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탈락. 그래서 x는 6이 나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b. 그럼 a가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하고 b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항. 2항하면 3x의 제곱. 2항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요. 그러면 3x, x는 0인데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네. 그렇지? 그럼 x는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x는 6과 3분의 2가 되네. x는 6과 3분의 2. 아, 6과 3분의 2. 네, 모든 x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3분의 18 더하기 3분의 2니까 숫자가 지저분하다. 3분의 20이 답이 되겠어. 여기서 연산할 때 우리 친구들 실수분을 수몰 A, 허수분을 수몰 B로 놔둬서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야. 이걸 이 자체적으로 제곱하기는 힘들겠죠,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